40m고 수심이 지금 이곳의 수심이 47m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윗부분 선수 부분만 일부 남겨놓고 대부분 가라앉은 상태인데 선실에 학생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이 4층입니다. 선실 4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53명의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이것은 바로 사고 직전에 있었던 상황인데요. 3층에 87명의 일반 승객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학생들을 이제 구조를 하기 위해서 계속 구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구조 작업에서 선실 진입을 오늘 하루 못했습니다. 다만 오늘 가장 큰 수확으로 알려진 것은 조타실이 있는 5층과 4층 사이의 난간에 네. 그 줄을 연결을 해서 잠수부들이 들어갈 수 있는 줄을 매달아 놨다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 줄을 이용을 해서 잠수부들이 지금 현재 555명이 투입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잠수부들이 유속이 약한 때를 택해서 이 줄을 타고 더듬어서 이 선실에 진입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배가 너무 급하게 방향을 틀다가 넘어졌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사고 원인 간단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해경이 사고 원인을 집중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장 유력한 것이 바로 급격한 방향 전환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사고 해역이 지금 보시는 대로 병풍도 위에 있는 병풍도 북방 20km에 네. 있는데 해양수산부의 발표대로라면 항적을 분석해 본 결과 이곳에서 급격한 방향 전환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 지금 암초가 있는데요. 이 암초는 어제도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추정을 했습니다만 이 사고 해역 밑부분이 암반지되어서 암초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수정을 했었습니다. 네. 당시에 목격자들의 증언에도 쾅쾅 하는 소리가 있었다 이런 증언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체 결함이 있죠. 이 사고 선박은 세월호가 2012년에 일본에서부터 도입할 때 추가 증축을 많이 하는 바람에 200톤가량이 더 무거워지고 전체 용적이 14%나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폭은 똑같이 22m인데 더 높아지고 더 무거워졌기 때문에 이 선체의 결함 때문에 특히 이 배에 지금 추가된 적재 화물이 컨테이너만 1000톤이 넘고 승용차도 180대가 지금 태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물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하면서 이것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쾅 하는 소리도 이때 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오늘 해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승무원과 선장을 불러서 조사를 이틀째 벌이고 있는데요. 특히 해경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왜 안내 방송을 승객들이 계속 있도록 했는지 그리고 선장은 왜 승무원들보다 먼저 나온 것이 아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선장은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이미 전환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혐의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말씀이죠. 이 혐의점은 지금 과실치사와 선원법을 들고 있습니다. 선원법이란 것은 선장은 현행 선원법상 선장은 선박과 화물을 모두 태운 뒤에 그리고 모두 내리고 나서 본인이 선박에 나와야 된다고 돼 있지만 이 부분을 잘 지켰는지에 대해서 해경이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모쪼록 정확한 진실 규명이 하루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